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난주부터 그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는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비전의 성격과 비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조지 바나의 책 The Power of Vision, 비전의 힘 혹은 능력이란 책에서 일부 인용했는데 그 저자만 하더라도 그 책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그 쓰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학자로서 또 리더로서 자기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책은 이전에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자기에 의해 쓰여졌다기보다는 자기를 통해서 쓰여졌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자기가 그 책을 쓰면서도 자신이 놀라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신도 큰 이렇게 도움을 받는 마치 자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 손을 통해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책이 잘 쓰여졌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출판사 한 곳에 혹시 물어서 좀 번역해서 낼 수 있으면 내도록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살펴보았듯이 거기서도 보면 그 조지 바나는 어른들, 10대들, 목회자들, 교회 스태프들, 정계와 재계 리더들, 비영리단체와 선교단체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무려 20만 건이 넘는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몇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그 내린 결론 중에 지난주에 몇 개를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내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가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에 대해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교회 내에서 당회나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슷하게 모든 개신교 교회 20개 중 한 교회보다 더 적은 수의 교회만이 그들의 평가 과정에 대한 열쇠로서 그들의 비전 진술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교회만 하더라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나름대로의 비전이 없단 말이 아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수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비전만 하더라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비전의 참다운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부터 올바른 비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가는 교회와 성도가 그만큼 드물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랜드마크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원래 랜드마크란 말은 경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 목표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획기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원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 말을 그대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랜드마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획기적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라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책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다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새롭게 해서 내려고 지금 현재는 출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 영적 랜드마크가 뭐고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주일 아침 시간상 그 전체적인 것은 다 보지 못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들만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뭐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12장 7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으로 창대하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3장 14절 17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랜드마크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랜드마크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3장 14절 17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그를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사건은 어느 사건이냐면요,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지금 나온 것처럼 사례의 그 미모를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칭찬해서 결국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엄격히 따지면 누이란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그 위기에서 면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예쁘긴 했나 봐요. 왜냐하면 60세가 훨씬 넘었는데 지금 이랬거든요. 그 당시 사례 난 60세가 넘었습니다. 훨씬. 자, 그랬는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자손에게 주인 땅이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친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위기에서 모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계기는 되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자리에서 떠나는 이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다 거짓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다행히 이 위기에서 모면하고 그랬지만 하마터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보면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입니다. 15장 4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으려고 너를 갈대아일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12장 7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15장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갈수록 그게 보완되어집니다.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마치 카메라를 이렇게 초점이 잘 못 맞추면 뿌옇게 나오잖아요. 흐리게. 그러다가 초점을 점점 이렇게 맞춰가면 점점 또렷해져서 초점이 잘 맞으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더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가 점점점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더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미 80세가 넘었을 당시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아이가 없을 때에는 종 노예 중에 한 명을 아끼는 노예를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그를 후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러한 노예 중에 한 명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자손이 창대하게 하겠다 연장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7절에 동일하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도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지금 실행해 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자, 또 한 구절 보면 그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18절 창세기 15장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날에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이 정확하게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400년 후에 나와서 다시 이 땅에 들어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경계까지도 말씀하신 지금 그것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기 몸에서 날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하란에서 떠난 지 10년이 돼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사라의 조언을 받아서 사라의 몸종을 취해서 아이를 갖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유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장
그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자손 내 대대 후손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 보시면요 똑같이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일이 될 것이고 아까부터 약속하신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무엇보다 그의 자손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연계로 보면 명백하게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백성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할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셨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데 이렇게 특별한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가시며 전체적으로 그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이게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이 우선 기억하실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연결해서 읽어서 그렇지 이 사건들은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특별한 획기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영적 랜드마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보아도 살펴본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이신 뜻들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점점 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이 이만큼 일직선상에 있었습니다. 일직선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연결해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것을 또한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그걸 살펴볼 시간 전혀 없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알려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신 획기적인 사건들을 그 순서대로 나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들이었으면 그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한 가지 부수적인 얘기인데요, 이렇게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항상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들은 소위 하나님의 음성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라든가 뭐 깨달은 것이라든가 등등, 이 모든 것들도 이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선명하게 알게 될 때 이 나머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들은 소위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메인바대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가고 로마의 교회 파송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도록 로마서 1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두로의 배가 정착했을 때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여러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두로를 통과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왔을 때 거기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렀는데 빌립 집사의 내 딸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예언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당시 당대 가장 뛰어난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인정된 아가보가 같이 있으면서 동일하게 예언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군데서도 아니고 그것도 보통 길거리 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전혀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울면서까지 말렸는데 심지어 바울은 너희가 왜 울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비춰볼 때 이들이 말씀한 내용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소위 말한 다른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드디어 그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그랬는데 잡히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이들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개인이건 단체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했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역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시기 위해 한 개인에게, 특별히 그 단체의 리더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까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다음에 모세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 아, 그것은 모세에 대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 축복은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소위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구절들만 하더라도요, 그 구절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인데, 그 모든 약속들은 또한 정확하게 신약시대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리더에게 비전을 주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리더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통해서 세우실 조직이나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교회와 새물결 선교회를 향한 비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 그러한 일들이 영적 랜드마크 뭐 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리셨을 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 하나님이 그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된 게, 그것이 단순히 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저를 통해 세우신, 그래서 세워진 게 포도나무 교회고 그렇게 세워진 게 새물교 선교회인데, 포도나무 교회와 새물교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행하고 계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하나님 뜻을 보이신 그 획기적인 특별한 사건들이 나중에 그것이 소위 말하면 영적 우리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사건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속한 조직원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깨달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교회 예를 든다면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포도나무 교회에게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이제 교회로 이제 말한다면 A라는 목사가 섬길 때에는 A라는 목사가 가진 비전을 따라 그 교회를 인도하는 거고 후임 목사로서 B라는 목사가 오면 그 B라는 목사가 이제 뭐지? 그 비전을 따라 교회를 인도할 거고 그 후임으로 C라는 목사가 오면 그 C라는 목사의 비전대로 그 교회를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포도나무교회는 여주봉 목사가 이제 그만두면 이건 다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까 조지 바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 책에 보면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신앙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루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의 비전은 매 2년마다 새롭게 재창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비전은 늘 새롭게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이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사역을 위한 그분의 비전을 주실 때, 영어로 impart, 부여해 주실 때 그 비전은 자주 그 비전을 가진 사람보다 오래 지속된다. 영어로 outlasts the visionary.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비전을 가진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해서 그분의 비전은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역시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인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7장을 보십시오. 2절 4절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면서 한 말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걸 보면 스데반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걸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하나님이 데라를 통해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구체화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6장 2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어 자손을 많게 해줄 모양이다, 옛날에 자손이 많으면 그 자체가 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성하게 해주는 모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끝났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래 너 복받을 거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훨씬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일직선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 때부터 하나님이 뜻을 보이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5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삭이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아 우리 자손들의 왕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고 후손에게 주시는구나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내용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뱃속에서 열두 지파가 나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그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큰 부를 가지고 나올 것이며 그들이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준 이 땅으로 이르러 여기에서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종살이가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뭐죠? 가뭄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주하게 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뀜으로 저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고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어디에? 시내산에서. 모세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자랐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걷기까지 온 건 분명한데 자기 힘대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보려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꾸미고 뭐고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그저 양치는 일개 목동으로 전락해서 앞에 미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어느 날 가시나무 떨기 불은 타는데 실제로 나무는 타지 않는 그 영광 중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신 하나님의 그 뜻 그거 이루려고 지금 오셨다가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애굽의 종살에서 그들을 자유케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애굽의 종살에서 그들을 자유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선명히 보이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백성을 세우실 그 계획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알렸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랑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방랑자들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일이 잘 풀릴 때는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니다 하다가 환경으로 하나님 원망을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열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광해에서 흩으시기로 결정하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들의 본보기를 들으면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까 조지 바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Often, 자주, the vision, 하나님의 비전은 outlast the visionary, 비전을 본 사람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된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 따로 이루시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다음부터 구체적인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에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나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면 용인 지역에 있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각 정확하게 똑같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들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소명과 비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살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땅끝까지 힘쓰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소명과 비전은 다르다고요. 이게 큰 그림이라면 하나님의 각 교회에는 퍼즐 조각처럼 각기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그 교회들이 그 비전을 따라 향하여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될 때 이것이 모아지면 전체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체 그림. 사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그러니까 그 보이신 그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절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정관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그 복사한 거. 그런데 하나님 비전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하신다. 과거에 나누고 앞으로도 나누고 뭐 계속 나누겠지만, 왜냐하면 비전을 공유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방법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샘물교 선교회만 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구하는 자를 저를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인 자리로 이끄셔서, 목회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집중적으로 구하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우면서, 고전을 보면서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질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 선교가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특별히 오셔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그 우리 복음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가장 우리 사역임의 사역에서부터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붕이 준비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샘물교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다음 세대까지 샘물교 선교가 존재하리라 그런 건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 것은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냥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2007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더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훈련은, 그때는 추석 강의를 했는데 훈련은 개강 예배 때 설교하고 있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쫙 이렇게 보이는데요,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쫙 펼쳐지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지도록 각 분야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 핵심 복음에 대한 핵심, 근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예배,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 등,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치 등등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면에서 각 분야별로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면서 그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게 참다운 리더죠. 그리고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에 이르도록,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이르도록 지속될 것이 쫙 눈앞에 보이도록 갑자기 쫙 그러면서 그 세 가지가 준비된 데까지는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다가 샘물교 선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그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했다가, 그래서 거기에 보여진 핵심이 뭐냐, 학교에 대한 겁니다. 처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신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뜻은 보여서 삶은 조정됐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 때 살펴본 것처럼 순종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먼저 샘물교 기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세워진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지금 세계 다섯 개 나라로 저들이 한 달 동안 나가서 배우면서 일부는 섬기면서 어려서부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세워질 겁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일만 벌리기만 해 무슨 신학교는 신학교, 전혀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오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 선교회만 하더라도 앞으로 큰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러거든요. 후임 목회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소위 말하면 자기 목회 비전을 따라 교회를 빨리 전환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보고 거기에 맞춰 삶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만 하더라도,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후임 담임 목사를 구하면서 그 구하는 기준으로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고려되는 경우가 개신교 교회 중 20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도 5%가 안 될 만큼 적다고 말하잖아요. 20만 건의 통계 그 인터뷰에.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선교단체만 하더라도 단순히 세상적인 유능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을 그리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심지어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여주봉 목사가 끝나면 포도나무길 일들은 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리더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것을 이끌어갈 그 리더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워지는 건 쉬운데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건물과 부지만 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도 아닌데.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헌신적이고 또 나름대로 성숙하고 나름대로 충성된 일꾼일지 몰라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리더로서 깜빡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에 헌신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많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의 작은 세상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판단을 따라서 비전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분별하여 세우는, 양육하고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리더를 분별하여 훈련해야 한다. 첫째는 구경꾼, spectators. 둘째는 참여자들, participators. 세 번째는 리더들.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서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포도나무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교 나는 말씀이 좋아서 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지난번에 힘드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를 아끼고 한 말입니다. 목사님 건강 조심하셔야죠. 우리가 왜 포도나무교 온 줄 아십니까? 말씀이 좋아서 오는데 목사님 건강이 그게 나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건강 좀 살피세요. 저를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매우 좋은 말 같은데요. 저는 크게 감동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은 뭘 가리키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포도나무께 지칠지 몰라도 하나님이 포도나무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목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옵니다.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빼놓지 않고 올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에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단들 외에는. 교회를 해야라고 하는 사람도 숨어올지 모르지만 드러나면 다 쫓아내야겠죠. 법적으로 고소하고. 그런데 이단이 아닌 범인이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밖에다가 구경꾼 금지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그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적인 그 뭐 종교적인 의무로 온다면 올 수 있습니다. 옳은 예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포도나무교회 지체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도 구경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이제 전혀 뭐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한 우리가 어떤 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퍼런스 하는데 저기 뭐죠? 침구를 많이 수백 채를 선교해서 이 건물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렵다. 그럼 오늘 오후에 좀 친구 나랑 같이 하실래요?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원하면. 근데 구경꾼을 리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가 누구냐?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사모하고요. 나름대로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좋아서 오고 말씀이 좋아서 오고 행복하다고 그런다니까요. 다 좋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헌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떠날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이 좋은 곳을 향해서. 또 다른 말씀이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말리지 않습니다. 말릴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축복하며 보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좋은데 또 그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같이 봉사하기도 하고 다 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리더가 돼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참여자와 리더의 차이는 뭐냐?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죠. 리더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자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한 분이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헌신하고 따라가는 한 저는 교회 화장실 청소함으로 제가 그 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절대 작은 일 아니에요. 참여자로서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것과 화장실 청소하느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게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운 여름에 땀이 비 오듯이 흘러서 그렇지 않아도 부엌이 덥다고 그래서 어떻게 시원하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으면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땀으로 목욕하고 옷이 다 젖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면서도 참여자로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섬김이 곧 예배가 아니냐 예배하는 자세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리더를 분별해 세워야 한다. 제가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도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자기의 그 작은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한 말들이 제게 들어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각 분야에서 헌신되었기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조지 바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그분을 인용하느냐면요, 제가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여태까지 설교해 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요즘 목사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소리에 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조지바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한다. 그걸 보여주기 사는 것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에서 비전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전을 발견하는 데에도 많은 대가가 요구된다. 비전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회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의중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는 그 노력과 그 시간과 주님을 찾는 것,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하지, 그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리더로서 비전이 없다면 둘 중 하나다. 리더로서 비전, 여기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다면 둘 중 하나다. 그럼 첫째는 비전을 붙잡기 위해, 캡처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거나,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다운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모든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하면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는 다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뭐에 대해 답하면서 비전에 대한 잘못된 편견, 신화라고 부르면서 어떤 리더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리더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리더는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왜 그런 비전이 없냐? 비전을 캡처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리더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셨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보고, 시간대별로 나열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한번 쭉 연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질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어쩌면 절대로 적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왜 없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 가운데 삶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이 보이신 주님의 뜻에 삶을 헌신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지만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핵심인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의 한 핵심은,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보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자신의 계획을 보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신 영적 랜드마크들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그 부분들이 보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했더니, 그 당시에는 영적 랜드마크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모를 때 특별한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가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 그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라고만 생각했다니까요. 이것이 나중에 쭉 연결되지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목적에 저를 어떤 목적으로 저를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자리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미국에서 정말 좋은 목회 자리가 있다고, 인간적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목회 자리였죠. 제가 그 당시 지하에서 고생하면서 사역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건 정말 좋은 목회 자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 목회 자리가 왔다고 교회로 집으로 집중적으로 전하고 오는데, 제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니까. 노라고 그랬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명확한 게, 그때 갔더라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다 쏟아졌을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노아 쓰셨는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주도하신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 연결되지는데, 거기에 이게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좋은 기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 맞으니까 단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느헤미야도 쓸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을 따라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비전에 헌신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헌신돼서 이 예루살렘 성에 주거지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했는데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이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영적 전쟁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서 그 비싼 성격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대가를 다루면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바울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그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
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 여기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알기 원한 더욱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의 옥중서시나 그의 인생의 후기에 쓰여진 건데, 그의 인생 후기까지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음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여기에 그 푯대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푯대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른 말로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름의 상. 그럼 이 푯대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토대해서, 그 당시 그는 이사야 하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고난의 종을 보내셔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당시에 이루고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를 향한 소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 부르시되,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 중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넣는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가운데서 그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가 바라보고 나간 푯대입니다. 부르심의 상급. 이게 그 하나님 보신 뜻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 보신 그에게 기초해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목숨을 잃는 것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가는 곳마다 감옥과 핍박의 너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가는 것마다 복될 거다, 가는 것마다 사업이 번창할 거다, 그것도 아니고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기다리는 것은 감옥과 핍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푯대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푯대,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지금 그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제 그의 임박한 죽음을 깨닫고, 내가 여태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렸다,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그저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나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신앙생활 지켰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푯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니에메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이게 모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좋아서 왔고 예배가 좋아서 왔고 다 좋다니까요.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별 의미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메시지가 좀 덜 은혜스럽거나 그것이 자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예배가 잘 안 들여지면 그들은 교회를 탓하면서 또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찾아서 은혜스러운 예배를 찾아서 전국을 방황할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또 또렷이 보고 달려가기 원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귀에서 말할 텐데요. 분당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메시지가 강하다 예배 등등 쭉쭉 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 늘려서 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낙심시키는 겁니다. 사단의 계계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잘 나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이 입으로는 말했을지 안 했지 모르지만 저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를 원하시나요? 가십시오.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